패스 연결 살짝 걸렸는데요. 박주영이 빠르게 주어서 벤치라인 김현희 쇼커너 도전. 좋아요. 김현희 득점. 자, 김현희 선수가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신한은행. 반대편 잘 봤어요. 쇼커너 도전 성공. 연속 득점 김현희. 김현희 선수 폭풍 득점 4득점. 자, 이 코트의 삼성삼성의 분위기도 자 미스매치가 났어요. 박주영 잘 펴줍니다. 김현희 잡아서 올립니다. 성공이에요. 자 더블티까지 잘 왔는데요. 네. 자 다음에 자 제3선 라인에서 헬티티 패스가 약간 늦어서 김덴디에게 공 돌아옵니다. 김현희 던집니다. 성공이에요. 김현희 득점. 손흥민 코치 좋아. 네 아직 뭐 일어설 수는 없어요. 네,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심 속으로는 흐뭇할 거예요. 네. 아 났는데요. 좋아요. 김현희 껄미 아, 김현희입니다. 아 지금 볼 없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네요. 김현희 자, 저런 거거든요. 경기를 많이 뛰게 되면 경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 탑에서 석점. 아, 또 잡았어요. 김현희 폭발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김현희. 좋습니다. 김현희 선수. 다들 깜짝 놀랐어요. 신한은행 벤치 분위기가 탁탁 밝아집니다. 김다디 외곽 던집니다. 리바운드 또다시 김현희. 골밑 성공입니다. 김현희 선수. 모두 장악력 폭발하는 김현희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속인 동작 이후에 마무리합니다. 김현희 아 지금 보셨나요? 김현희 선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정성민 코치가 팔짝 뛰었다가 카메라가 잡는 걸 알고 바로 앉았어요. 네네네. 예. 자 스크린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롤로 빠져서 예. 찬스를 만드는 김현희 선수죠.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김현희 선수 굉장히 좀 얼떨떨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일단 경기 끝낸 소감부터 한번 네, 카메라 앞에 보시고 얘기해 주시죠. 앞으로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수가 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괜찮으니까요.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현희 선수가 지금 프로 예, 데뷔한 이에 뭐 이런 인터뷰도 좀 처음일 테고 김현희 선수가 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본인에게는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를 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분명히 많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경기 뛰면서 어떤 좀 예, 생각을 좀 하고 뛰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죠. 계속 상황이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12월 21일 용병도 지금 빠진 상태에서 와주시기 제가 그날도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현희 선수 어떤 마음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요. 분명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현희 선수 아까 경기 중에 정선민 코치랑 얘기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계속 이제 제가 파울도 많고 파울도 많이 하고 계속 슛도 쉬운 슛도 놓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 전 게임에도 나오고 연습할 때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코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집중해서 쓰라고 차분히 그냥 보고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바로 싸가지고 코치님이 침착하게 쏘라고 잘했어요 오늘 김혜선. 네 너무 오늘 잘했고요. 정서민 코치가 예 벤치에서 팔짝팔짝 일어나서 박수 치었던 장면도 분명히 나왔거든요. 예 오늘 숙소 가셔서 아마 돌려보기로 다시 보기로 보면 아마 정서민 코치가 얼마나 또 대견스럽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우 선수 정서민 코치에게 뭐 한마디 한번 예 짧게라도 한마디 할까요? 예.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현희 선수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지 당찬 포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니고 스크린 같은 것도 열심히 잘 걸고 좀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김현우 선수 오늘 경기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충분히 뭐 승리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